이 캐릭터를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풀다운 잇 버전은요, 마야 2013용 2.5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지금 제가 그 DVD 강좌에서 만들었던 캐릭터 모델링입니다. 이 모델을 한번 부셔보죠. 자, 이 캐릭터를 이렇게 부실 때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쉬에 fill hole 기능을 이용해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입도 저렇게 막아버리고요. 안에서 보시면 네, 페이스가 이렇게 막혀있죠. 이런 식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셔터 잇 피처예요.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몇 개로 쪼갤 건지, 그 다음에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이건 이제 유니폼, 이제 불규칙하게 그냥 쪼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갤 건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래 오리지널 지오메트리 놔둘 건지, 하이드 시킬 건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잘라진 매터리얼 안쪽에 특별하게 다른 메쉬를 설치할 건지도 물어봅니다. 한번 해보죠. 자, 어플라이 하고요. 그 안쪽의 매터리얼은 이렇게 PDI Cut Mat 1이라고 이름 짓죠. 그 다음에 Create Rigid Body from Fragment인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데, 우선 놔두고요. 잘라보죠. 셔터 잇 들어갑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사실 쪼개졌네요. 윈도우의 아웃라인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PDI 셔터 그룹이라고 해서 쭉 해서 쪼개진 그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원본이죠.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할때이 오리지널 원본에서 얘로 교체를 해주면 되죠. 나중에 렌더링 해서 폭파되는 순간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내려보고요. 자, 이 친구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아내면 네, 안쪽으로 이렇게 다차 있죠. 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면이 차 있고요. 어디를 빼내도 이렇게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안쪽에 얘가 바깥쪽으로 이제 면이 적어서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시드가 있는데요. 이 시드는 만약에 똑같은 애를 잘라낼 때 똑같은 형태로 잘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랜덤하게 수치를 조정해 주시면 예, 다른 형태로 좀 잘라지죠. 자, 우리가 이제 언두를 할수 있는데, 요게 이제 언두 기능이에요. 마야의 언두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네, 언두를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언두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양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한 300까지 늘려보죠. 아, 사실 더 많이 늘려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셔터에 들어갑니다. 자, 요번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잠깐 비디오 멈추고 좀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 정도 지금 진행 과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쪼개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PDI가요, 어떤 형태의 모델이 됐건 이렇게 좀잘 부서져요. 계속 좀 놔둬보죠. 네, 거의 다된것 같아요. 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으로 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레디알이나 로컬이나 레디알이 있는데,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폴리곤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죠. 크리에이트 폴리곤 큐브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 좀 끄고요. 크리에이트 폴리곤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죠. 폴리곤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크리에이트 폴리곤 네, 큐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큐브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 큐브를 좀 키워보고요. 자, 지금 부실 수 있는데 얘를 만약에 로컬로 부시면 로컬에서 에디트 포인트를 눌러보면
이런 포인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요렇게, 예를 들면 센터 쪽으로 요렇게 좀 조절을 해보죠. 이동을 시켜보죠. 요 앞쪽을 바짝 좀,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네, 여기도 한번 셔터 잇 한번 해보겠습니다. 셔터 잇 해면, 이제 좀 빨리 되죠? 네, 요 안쪽 기준으로, 여기에 좀 밀집돼서, 깨지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질 않아요. 자, 잠깐 언두를 하면 다 됐나요? 네. 자, 다시 에디 센터 놓고요. 에디 센터를 요 위쪽에 다시 놓고요. 그다음에 예, 이 와이드를요. 뭐 0. 뭐한5 정도로 한번 올려 보죠. 그다음에 다시 셔터 히트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 모양 그대로 요 센터 그대로 이렇게 빡빡폭 깨지는 거죠. 그래서 로컬을 사용하시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재밌게 좀 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를 올리면 여러 군데에 우리가 또어그폭 부시어지는 포인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잠깐 좀 언두를 할게요. 자, 요 친구로 계속 진행을 해보죠. 네. 자, 이 친구는요, 지금 이제 그 윈도우에 아웃라이너를 놓고, 자, 요, 지금 요 그룹인데요. 요 친구 놓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좀 키워보죠. 자, 타입이 있고요. 이 타입은 지금 예, 다이나믹으로 좀 넣어보겠습니다. 다이나믹으로 놓고, 놓으면, 얘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할 준비가 돼요. 자, 와이어프레임 오브 쉐이딩 잠깐 좀, 예. 해야 되는데 티가 많이 안 나네요. 그래서 놔두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 잠깐 요 옆으로 내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 100프레임 정도 놓고 보죠. 자, 리와인드해서 시작을 하면 얘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 시뮬레이션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바닥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네, 바야는 바닥은 마야의 그리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되겠죠. 자, 예스 눌러볼게요. 그러면 예, 얘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약간 지금 안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네요, 이 친구가. 이럴 때는요, 그 다시 none으로 놓고요. 아이고, 이거를 static none으로 놓고요. 선택을 해보죠. 선택해서 자 none으로 놓고요. 살짝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위에, 위로. 자, F8. 갑자기 translate이 없어졌네요. 자, 위로 살짝 좀 올리죠. Y축으로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자, 예. 이거 선택해서 가운데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조금만 더 올리죠. 네. 자, 다시, 얘는요, 다이나믹으로 다시 놓고요. 오토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리와인드해서 플레이하면 이 친구는요, 플레이백 스피드를, 자, 예,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맥시멈 리얼템을 좀 놓고 진행을 하죠. 자, 해보면,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죠. 이렇게 해서, 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비디오에서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